보시는 것처럼 저는 반팔로 만들었고요. 이 실은 되게 가벼워서 봄, 가을에 입기에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고요. 이실 부분이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있는 실과 안에 있는 실을 합쳐서 두 겹으로 하고 이 부분을 두 개로 했기 때문에 결국 네 겹의 실을 가지고 3.5mm 바늘 사용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사용한 실은 이렇게 된실 6볼 사용을 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실은 좀더 추가를 하시든가 줄이시면 돼요. 잠깐 노트 필기된 거 보여드리면 전체의 길이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4cm 했거든요. 레귤런으로 하게 되면 사선이니까 23cm 정도인데 그냥 일직선으로 해서 쟀을 때는 21cm가 요 소매 부분 전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은 33cm가 됐는데 고무단이 4cm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cm를 뜨고 그 다음에 4cm를 고무단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는 목 부분에서 고무단까지 26cm인데 22.5cm를 겉두기로 뜨고 3.5cm를 고무단으로 떴어요. 소매 고무단은 3.5cm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좁게 뜨셔도 되고 조금 더 넓게 뜨셔도 되거든요. 저는 3.5cm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V넥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목 부분은 한 코씩 다 잡아서 중심, 그 모아뜨기로 해서 일자로 쭉 올리면 되거든요. 한코 고무단 뜨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세 코를 중심코 모아뜨기로 해서 뜨는 방식으로 해서 고무단 떴고요. 이 부분은 3cm 정도 뜬것 같아요. 한 겹, 둘, 셋, 네 개. 네 개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바늘은 하나만 넣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실 당겨주시고요. 3배 정도 되는 실을 엄지 쪽에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실을 걸쳐주신 다음에 두 코, 제일 처음에 코 잡았던 부분을 한 코로 보고,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이렇게 해서 저는 76코를 잡았어요. 76코 잡고 나면 맨 마지막 코 부분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실이 풀어지지 않게끔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놓으시고요. 이제 돌려서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옷을 입었을 때 안쪽으로 가게끔 할 거고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된이 부분을 옷을 입었을 때 겉면으로 가게 할 거거든요. 이쪽 부분을 안뜨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뜨기 뜨면서 바로 레귤런 마커를 걸어줄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첫코 안뜨기로 하나, 둘, 셋. 앞판에 안뜨기 3개 하고 소매 부분은 16코를 할 거예요. 안뜨기 16개 뜨고 나서 다시 마커 걸어주고 뒷판 부분은 38코가 될 거거든요. 38개 안뜨기 뜨고 다시 마커 걸어주는 걸로 할게요. 3코 뜨고 그 다음에 마커 걸어주고 16코 소매 부분 뜨고 마커 걸어주고 그 다음에 38코 뒷판 부분에 뜨고 마커 걸어주고 소매 16코 뜨고 다시 마커 걸고 앞판에 3코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돌려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돌림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임의로 마커를 걸어놨는데 앞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코돌림 할때 겉뜨기는 그대로 한 코를 겉뜨기 떠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R, L, 1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늘이 걸려 있는 바로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의 오른쪽 코. 지금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코를 바늘에서 들어서 이렇게 살짝 걸쳐주세요.
걸쳐주고 이 걸쳐놓은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뜨게 되면은 한 코가 갈라지면서 두 코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오른쪽 부분이 늘어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바늘 걸려 있는 밑에 부분에서 코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겉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겉뜨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가 됐고, 이코 끌어올리고, 하나 건너서 이 코도 끌어올린 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늘림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LL1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늘어나야 돼요. 마커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왼쪽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바늘이 걸려있는 밑에에서 왼쪽 코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바늘에 있는 코를 먼저 뜨시는 거예요. 바늘에 있는 코를 먼저 뜨고 그리고 밑에 있는 코를 살짝 들어 올려서 왼쪽 바늘에 걸쳐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겉뜨기를 뜨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또한 코가 두 코로 나눠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커를 기준으로 코를 늘리는 방법은 이 영상에서는 RL1과 LL1을 사용해요. 바늘이 걸려있는 바로 밑에 부분에서는 오른쪽 코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오른쪽 방향으로 코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 코를 떠주고 마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늘에 있는 코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코에서 왼쪽 부분을 바늘에 올려주면서 바로 한 코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코가 만들어졌어요. 양쪽에 여기에서 한 코, 여기에서 한 코에서 한 코씩이 또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막혀 있는 데에서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했지만 지금 만든 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고 돌려서 안뜨기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코대로 안뜨기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다시 돌려서 뜰 때에는 앞에 코 늘림 없이 레귤러 마커에서만 이제 한번 늘려주면 돼요. 앞에 코 늘리는 거는 네 단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겉뜨기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레귤러 마커 앞에서 다시 똑같이 들어 올려주고, 올려주고, 뜨기 뜨고 그다음 막고 옮겨주고 뜨고 그다음에 요 밑에에서 왼쪽 부분 밑에 코의 왼쪽 부분에서 다시
한코 올려서 겉뜨기뜨기. 그럼 또 레귤러 마커 앞뒤에서 코 늘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코를 늘려주고 나면 안뜨기에선 또 변경사항 없이 한 코씩 안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겉면에 오게 되면은 이번 단에서는 앞에에서도 코를 늘려주고 레귤런 마커에서도 늘려야 되거든요. 첫코 겉뜨기로 그대로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뜰때 똑같이 두 번째 코에서 코 늘림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코들은 그대로 겉뜨기 뜨다가 마커 앞에 오면은 다시 코 늘림. 여기서 코 늘려주고 나면은 여기에서도 두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떠주고 두코 남았을 때 겉뜨기 하나 뜨고 그리고 바로 밑에에서 다시 코 들어 올려주면서 한코를 또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겉뜨기.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코가 또한코 늘어났어요. 안뜨기 뜨고 다시 겉면에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앞에서 코 늘림 없이 레귤런 마커에서만 또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한 번은 겉뜨기에서 앞에 코 늘려주고 또한 번은 겉뜨기에서 코 늘림 없이 레귤러 마크에서만 코 늘려주고 그러면서 요 앞에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안목 파인 부분까지 갔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앞판 부분을 49코 떴어요. 양쪽에 49코를 떠서 합치게 되면 98코거든요. 뒷판 부분이 지금 98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판하고 뒷판이 똑같은 코수가 됐을 때이네 부분으로 두 개를 연결할 거거든요. 살짝 다시 뜨지 않은 것처럼 만드셔서 요까지 뜬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두 코를 얘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로 뜨는데 이 부분에서 순서를 좀 바꿔요.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걸쳐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순서를 바꿔놓는 이유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코로 만들 건데, 이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한 코로 겉뜨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벌어지지 않게끔 해놓고 이 부분이 이제 V넥 부분에서는 중심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마커를 하나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한 코가 뒷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소매 전까지 쭉 뜨고 그다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레귤러 마커 앞에서 코 늘리지 않고요. 한코 그대로 떠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커 빼시면 돼요. 마커 빼고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제 같이 연결할 건데 소매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매 부분은 따로 돗바늘 사용하셔서 옮겨 놓으시면 되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바늘에 코가 빠지지 않게끔 연결하셔 가지고요. 따로 놓고 그다음 보여드릴게요. 소매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판하고 뒷판을 연결할 때 실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가마코라 그래서 저는 10코를 만들 건데
이렇게 실을 들어 올려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여덟, 아홉, 열. 실 겉뜨기 방향으로 놓고 뒷판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마코로 해서 진동둘레에 코를 만들어 놓으면 옷을 입었을 때 사람 몸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거든요. 반대부분의 소매도 돗바늘 사용해서 코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판 부분하고 다시 가마코로 연결한 다음에 다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겉뜨기 뜨고 가마코에 오면은 가마코도 그냥 한 코씩 겉뜨기 다 떠주시면 돼요. 자, 가마코 10개도 겉뜨기를 다 뜨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원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겉뜨기 원하시는 허리 둘레까지 뜨시고 그 다음 고무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뜨고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소매 부분을 이제 먼저 하나 만들었어요. 반팔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바로 뜨는 부분이 짧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마코 했던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지금 소매를 짠 거예요. 코 잡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매 부분에서 76코였어요. 76코인데 가마코를 10개 했기 때문에 전체 코수를 하게 되면은 86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코예요. 이게 보시면 이쪽에 한 코, 한코 옆에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열 코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마코 앞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마커 해놓고 하시면 편해요. 제일 처음에 실 연결해야 되는데, 코바늘로 하셔도 되고, 대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이 대바늘은 앞에 코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실 당기는 부분에서 코바늘 사용을 할게요. 뒷부분에 한 10cm 정도? 실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첫코 잡아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감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 코 잡을 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코에서 두 번째 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 자, 이렇게 해서 가마코 10개 했던 부분 둘레 여섯 여덟 열열코 코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부터가 소매 코거든요. 소매 부분에 코하고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연결하게 되면은 옷을 입었을 때 당겨서 연결한다 그래도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보시고 구멍이 생기지 않을 만한 위치에서 약간 코를 들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코를 연결했을 때이 부분에 구멍이 안 생기잖아요. 두 개를 끝에 밑에서 끌어올리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첫 코거든요. 그럼 요세 개를 동시에 한 코로 떠주시면 돼요. 뜨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지 않거든요. 마커 앞뒤 부분에서 구멍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겉뜨기로 계속 떠주시고요. 반대편에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 부분이 첫 코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냥 연결하면 구멍 생기니까 구멍 생기지 않을 만한 위치에서 그냥 임의로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꼭 원칙은 없어요. 바로 밑에. 연결했던 밑에 코에서 한 코를 살짝 바늘에 걸쳐 주시고 지금 여기 끝난 부분
요 밑에 부분에서도 살짝 바늘에 걸쳐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코를 걸쳐놓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초코. 초코하고 이 세 개, 밑에서 끌어올렸던 코하고를 그리고 난 다음에 두번 정도 묶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실감주기 하시면 돼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감았고 다섯 코한 부분에다가 마코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 감았고 나머지 다섯 코. 원형으로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된 거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마커를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 부분은 소매는 양쪽이 똑같이 단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코를 다 체크하시면서 오셔도 되지만 이게 바늘이 바뀌는 부분에서 마커를 걸어놓으면 여기에서부터만 단수를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고무단 뜨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소매 부분을 뜨고 고무단 뜨기 전에 코주림을 한번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코주림을 했는데 바늘에 걸려있는 코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매 부분에 필요한 코수하고를 계산하신 다음에 코주림을 몇 코마다 할 건지를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뜨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저는 한 코, 두 코, 그리고 나서 세 코하고 네 코를 동시에 떠서 한 코를 줄여줬어요. 다시 한 코, 두코 뜨고 두 코를 동시에 줄여주고. 그러니까는 참한 코, 두 코, 그 다음에 세 코, 네 코를 한 코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매 부분을 넓게 하실 것 같으면은 뭐네코 뜨고 다섯 코하고 여섯 코를 줄이든가 이렇게 하면서 코수 변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코 고무단 원형이기 때문에 짝수로 끝나셔야 되거든요. 64코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고무단 만들어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앞판하고 뒷판 연결하면서 소매를 분리해 놨잖아요. 이 소매 분리한 데에서 8cm를 지금 떴어요. 그러니까 4cm 뜨고 그 다음에 고무단으로 4cm를 뜬 거예요. 저는 고무단으로 4cm 12단을 떴거든요. 그리고 13번째 단뜰 때에 이제 코막음으로 정리를 할 건데 겉뜨기 뜨고 안뜨기 뜰때 안뜨기 그대로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떴던 코를 넘겨주면서 한 코, 코막음. 그리고 다시 겉뜨기 뜨고, 앞에 떴던 코, 바늘 넣어서 코막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코막음을 몇 가지 하고,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까지 코 엎어주시고 나면은 소매코 잡을 때 양쪽 부분에서 구멍 만들어지지 않게끔 밑에서 끌어올려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됐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코막음으로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결 부위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돗바늘 사용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의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당긴 다음에 그리고 지금 실이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여기로. 그러면 이 실이 통과됐던 이 뒤편 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모양 만들면서 당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연결 부위에서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으로 앉고 다시 두코 이렇게 해서 한 2코 정도 옮겨주고 난 다음에 실감 주기 하시면 되거든요. 양쪽에 소매 부분 다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목 부분에 고무단 만드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뒷목까지 다 코를 잡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라인을 건들지 않고 우리가 코를 잡게 되면 이 안쪽 부분에서 코를 잡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코를 잡기 때문에 안쪽 부분에서 코 잡아서 뒷부분에 여유 있게 실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 잡는 거는 여기 바로 코 들어 올려주고 한 코씩 코를 쭉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맨 가장자리에 있는 코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쭉한 줄로 예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 가운데, 가운데에 앞판 양쪽을 합치면서 코를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 코를 이렇게 중심코예요, 이게. 중심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중심코에는 항상 마코를 이렇게 걸어놔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세코 모아뜨기로 해서 중심코에 브이넥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저는 여기 50코를 잡았기 때문에 반대쪽도 한 코씩 해서 50코 잡고 뒷목코 잡고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다 코를 잡았어요. 뒷목까지 코를 잡고 난 다음에 코수는 일단 잡고 그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로 딱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한 코가 맞지 않을 때에는 한 코를 두 코로 해서 떠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부터 그냥 겉뜨기로 뜰게요.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서 지금 겉뜨기까지 떴는데 안뜨기 뜰 차례거든요. 안뜨기 떠야 되는데 마커가 가운데 부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마커 앞에 있는 코하고 뒤에 있는 코, 요세 코를 모아서 중심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안뜨기 떠야 되는데 안뜨기로 뜨지 마시고요. 그냥 마커 잠깐 빼고 이두 코를 뜨지 않고 바늘에 그냥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를 겉뜨기로 그냥 떠주신 다음에 뜨지 않았던 이두 코를 넘겨서 이렇게 코막음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겉뜨기 모양으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겉뜨기 모양으로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이 모양대로 그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마커를 중심에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중심 옆에가 겉뜨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항상 중심코 옆에 안뜨기면 얘도 안뜨기고 얘가 겉뜨기면은 옆에 있는 애도 겉뜨기거든요. 지금 안뜨기 뜨고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은 모양의 겉뜨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서 이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오게 되면은 지금 안뜨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중심, 코 앞에 겉뜨기, 겉뜨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 코를 뜨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에 그냥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놓고 그 옆에 코 겉뜨기 뜨고 그리고 뜨지 않았던 두 코를 다시 바늘에 옮겨갖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처음에 했고 그 다음 겉뜨기 방향에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지금 안 뜨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안 뜨기니까 안 뜨기. 코를 또 모아서 뜨게 되면은 세코 모아서 한코 만들어주면은 옆에는 겉뜨기 또얘 옆에도 겉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한 번, 안 뜨기 한 번이 계속 반복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시기 전에는 요 형태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안 뜨기, 중심 코 겉뜨기, 안 뜨기. 요 상태에서 꼭그 다음에 코막음으로 해 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뜨기, 겉뜨기, 겉뜨기로 되면은 마무리하고 나면은 요세 개가 다 겉뜨기로 나오니까는 한코 고무단 부분의 느낌이 조금 덜 나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에만 맞춰 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다 뜨고 그다음 보여드릴게요.